여러분들 혹시 GT5에서 운석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얘가 도대체 왜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트레이너를 뒤지니까 나오더라고요. 아마 운석 관련된 퀘스트가 만들어지려다가 폐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덤이 데이터인 거죠. 여러분들의 GT5 용량을 올리는 주범 먼저 내구도를 볼게요. 충격을 받았을 때 얘가 깨지는지 보겠습니다. 호미나 전압 발사! 보시면은 깨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더 세게 때려 발사! 아무런 데미지가 없어요. 제가 바로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요. 보시면은 덤프트럭 3개 정도의 높이, 그리고 완전 동그란 모양은 아니고요, 살짝 옆으로 긴 모습. 옆에서 보시면은 이런 모양 동그래요. 그렇지만 이게 사이즈가 너무 커서 카메라가 잘 안 잡혀요. 그리고 퀄리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아마 멀리서 날아가는 모습만 연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엔 제가 운석의 무게를 테스트해볼게요. 먼저 아토마이저. 설마 이거 맞고 날아가진 않을 거예요. 발사. 안 날아가죠? 그렇다면 비질란테 준비하시고 발사! 어이, 데미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비질란테가 밀지 못한다는 것은 얘가 그냥 안 밀린다는 소리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어벤져를 타고서 박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벤져 몸통 박치기 과연? 끝나샷! 어벤져가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알코노스트. 얘도 마찬가지로 계란의 바위치기인데 일단은 봅시다. 몸통 박치기! 역시나 데미지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친구를 공중에서 떨어뜨릴 건데 운석 밑에다가 작고 귀여운 펜토를 놓아줄 거예요. 자, 펜토야 준비됐지? 발사! 과연? 오! 펜토 어떻게! 내 펜토! 안돼! 아, 펜토가 순식간에 폭발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튼튼하다고 소문이 난 룬자바. 과연 룬자바는 이것을 버틸 수 있을지. 발사! 웬? 나이스샷! 아, 파괴는 안되고요 그냥 밀려나네요. 이번에는 사람들 위에다가 떨어뜨리고 싶은데 그건 너무 잔인하니까 A번 클론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얘네는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들이 이거를 잘 버텼으면 좋겠군요. 발사! 웬? 안돼! 아, 뭐야! 안돼! 순식간에 사람들이 날아간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갑니다. 준비하시고 발사! 웬? 안돼! 내부에 깔린 데이터들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운석을 바다에다가 떨어뜨려 볼게요. 내려와! 출발 스타트! 천천히 와 천천히! 착지! 그대로 가라앉아요. 물에 뜨진 않아요. 제가 따라가 볼게요. 저기 앞에 운석 보이시나요? 이거? 운석이 바닷속에서 굴러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잘하면 밀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토레아도를 타고서 부스 한번 쏴볼게요. 준비하시고 부스! 가자. 아이, 멤버 부서. 꽝. 아이고,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발사. 물속에서 어떻게 불이 붙는 거지, 근데? 이번에는 도시에다가 운석을 떨어뜨려 볼게요. 발사. 가자. 웬? 아, 근데 너무 천천히 떨어져. 이 운석에 맞는 사람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앞에 트럭. 트럭 안 돼, 피해자가 있으면 안 돼.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은 모습. 뭔가 살짝 아쉽네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운석이 돼볼게요. 여러분들, 운석에는 동력 장치가 없어요. 따라서 운석의 핵이 될 원본 차량이 필요해요. 5+NK2 그리고 심플 트레이너로 치트를 쳐줍니다. 운석이 되는 거야. 지금 시야가 좀 이상한데 날아볼게요. 출발 세트. 어, 이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운석이 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뭔가 제가 핵쟁이가 된 기분이네요. 뭔가 사이즈가 큰 이동수단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세비지 그리고 운석을 붙여줘. 뭔가 정체불명의 혼종이 탄생을 했어요. 세비지 운석 등장이다. 모양이 살짝 이상하긴 한데 이것도 어미난 운석이에요. 발사. 폭발탄이 나가는 운석이죠. 됐어, 지구의 종말이다. 필멸자들이요. 가자. 그렇지. 여러분들, 더 빠른 전투기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스타일링이지. 얘는 부스터가 있어서 굉장히 빠릅니다. 부스터. 그렇죠. 제가 지금 구름 위까지 올라왔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맞겠죠. 부스터 가자. 바로 도시까지 기속 200마일 돌파. 이번에는 운석의 오프로드 성능을 볼 거고요. 룬자바를 모델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하트. 보시면은 운석도 오프로드를 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굴러 떨어져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터그에다가 운석을 붙여봅시다. 보시면은 움직이는 섬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아, 근데 터그는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토레아도르에다가 붙여봅시다. 보시면은 물속에서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뭔가 한 마리의 물고기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